그제도 장목항에 칼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간조하고 만조의 물 높이가 6시에 간조입니다. 한 2m 정도 요 시커멓게 표시나는 거. 아직까지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한 2m 정도 빠지는데 지금 간조 시간에는 어두워져도 칼치가 없고 만조 시간에 밤에 시간을 잘 맞추어서 와야 됩니다. 그리고 낚시 줄에 훌치기 바늘을 달한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일 많이 잡는 방법 이겁니다. 이거 대 그냥 훌이 치면 바로 걸어서 던지면 됩니다. 여기 요령이 생겨가지고 지금 낚시 줄에 훌치기 바늘 타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다 바꾸었어요. 이거 왔습니다. 이거 몇 와트 짜리입니까? 이거요? 예. 100와트 넘지? 100와트. 와, 이 정도는 돼야 칼치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. 뜰 채를 갖다 대면 칼치가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제일 빠릅니다. 이게 바늘이 제일 느리고 그 다음 뜰 채 이게 제일 많이 잡는 방법입니다. 만조 시간에 야간에 잘 맞춰 쏘면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많이 나옵니다. 장박을 하면서 소금 쳐서 건조시키는 중이고 오랫동안 이거 하려고 하면 발전기를 돌려서 이 선을 이렇게 달아서 와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칼치가 많이 직결을 합니다.